이번에는 태안 청산수목원을 소개합니다. 예전에는 연꽃이 많아서 연꽃 명소로 불렸었는데요. 지금은 연꽃보다는 다양한 테마수목원으로 변신 중인 듯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사진 찍기 예쁜 곳으로 소개를 해야지 맞을 듯 합니다. 지금은 눈길을 가장 끄는 것은 이 가로수길입니다. 이 메타세콰이어길, 뭐 홍가시나무길 등이 아주 차분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예쁜 가로수길을 산책하기에는 좋습니다. 이 부처꽃과 수국이 같이 피었네요. 이 문은 인스타그램용으로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. 지금은 그 연꽃보다는 밀레의 정원 등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테마 정원들을 돌아보며 산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눈에 띄는 테마가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여서 조금 아쉬움은 남는 수목원입니다. 오히려 시기적으로 지금보다는 이 서양 억새라고 불리는 아주 키가 큰 팜파스 그레이가 피는 8월 하순, 그리고 붉은 핑크 뮬리가 피는 10월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 찾아가 보시면은 또 좋을 듯 하네요. 자, 동선을 따라서 천천히 돌아보는 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. 태안에는 이 청산수목원 외에도 천리포 수목원이 또 있죠. 네, 그 수목원이랑 같이 묶어서 다녀오셔도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그 태안에는 바닷가들이 많으니까 몽산포 해수욕장이나 만리포 해수욕장 등을 같이 연계해서 다녀와도 하루 나들이로 좋을 듯 합니다.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